자, 5과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줘서 방송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페이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Beyond your dreams. We still don't know what cultural properties we lost to the French troops in 1866 and where they are now. As you have studied history, I hope you will try to find them. This request was made by a professor to his student, Park Byung-sun, who was about to leave for Paris. She graduated from a college of education as a history major and planned to study education in France. On August 11, 1955, Park arrived in Paris without imagining she would spend the rest of her life in France. In 1967, while in a doctoral program, Park received a life-changing job offer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She took the part-time job without hesitation because she thought that, by being on the staff, she would be able to read books whenever she needed them. There is no doubt that she kept her professor's request in mind. She thought she might be able to find or even bring home the precious books taken to France. 네, 됐죠? 자, 처음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We still don't know what cultural properties.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떤 문화적 자산이. 자, 여기서 보면 cultural properties가 문화적 자산이, 이게 property가 자산이죠. 자, what을 굳이 따지자면 의문 형용사 정도 되겠네. 어떤 문화적 자산이, 자산을 we lost, lost의 목적어가 되겠죠. 이 자체가.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디에, 자, 프랑스 군대에 우리가 도난당했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1866년, 자, 프랑스 군대에 우리가 빼앗겼던 어떤 문화적 자산을, 자,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적 자산을 우리가 프랑스 군대에서 1866년에 빼앗겼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where they are now,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As you studied history, 자, 네가 역사를 지금 공부해 왔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한 건 언제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지금 교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박병선이라는, 자, 박병선이라는 사람이 이 글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자, this request, 자, 이 요청은, 자, was made, 자,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여기서, 자, 그 학생의, 이 학생의, 자,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 학생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박병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막 뭐뭐 하려고 하다, leave for도, 자, 어디 어디로, 파리로 막 떠나려고 하는 박병선에게 그 교수님이, 자, 해줬던 요청입니다. 했던 요청입니다. 자, 보면 상당히, 자, 영어적 표현들이 많이 있죠. 자, she graduated from a college of education. 자, 그녀는 graduated from, 자, 졸업했습니다. 자, 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로써? 자, 역사 전공자로서. major 하면 동사로 전공하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겠죠. 자, 명사로는 전공자라는 뜻도 있네요. 역사 전공자. 그러니까 I'm an English major, 난 영어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자, 역사 전공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and plan to study education in France. 자,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자, 8월 11일, 1955년 8월 10일에, 자, 박병선은, 자, 파리에 도착했고요. Without imagining, 자,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그 당시 봤을 때 she would spend the rest of her life, 그녀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프랑스에서 보내게 될지는 상상도 못한 상태로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1967년에 그녀가 닥터를 하면 박사 과정에, 이런 말이에요. 자, 닥터 하면 박사란 뜻, 의사란 뜻도 있지만 박사란 뜻도 있어요. 자, 박사 과정에, 박사 프로그램에 있는 동안에, 자, 박은, 박병선은 received, 자, 받았습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일자리 제의. 자,
어디로부터?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자리를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인생을 바꿔줄지는. 그녀는, 자, 알파타임 잡, 알바죠. 자, 시간제 일자리 알바를 받아들였습니다. Without hesitation. 자, hesitation. 자, 망설임. 그런 말이죠. 이거에, 자, 이거에, 자, 그건 뭐예요? he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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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죠. 이거는, 자, 망설이다 이런 말이고, 자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기로 by being on the staff, 자 직원이 됨으로써 이런 말이에요. being on the staff, 여기 on이 써 on이 쓰여 있다는 걸잘 보세요. 자 being on the staff, 직원이 됨으로써 그녀는 she would be able to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책을 읽을 수 있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야. whenever they she needed them, 자 책들이 필요할 때만 필책을 필요할 때마다 그녀가 그 책들을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kept a professor's request in mind. Keep in mind는 뭐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녀의 교수의 요청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녀의 교수의 요청은 뭐예요? 여기 있었죠. 그녀의 교수의 요청이 뭐예요? 1880, 1866 프랑스 군대에 빼앗긴 우리들의 책을 알아내라, 발견해라 그런 거였죠. 그녀가 생각하기로 그녀는 아마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혹은 가져오다 bring A. 자, B. 자, 집에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Precious books. 가치 있는 책들을 프랑스에 빼앗겼던 아주 소중한 책들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오, 집은 뭐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나라겠죠. 여기서는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 hesitation 망설이다. 뭐 망설임 이거 명사하고 precious be about to job offer no doubt 이런 것들 챙겨 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이 페이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